박병원 재정경제부 1차관은 오늘 스크린 쿼터를 축소하고 영화 산업진흥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 박 차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영화계를 설득시키면서 우리 영화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보완 방안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박 차관은 최근 유네스코가 문화 다양성 협약을 채택함에 따라 스크린 쿼터가 국제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직접 협약을 보지는 않았지만 법적 구속력에 대해 전문가들이 해석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